기자회견을 하겠다고? 네.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잖아요. 내가 네 생모라는 걸 밝히면 민지 어떻게 될 것 같아? 미쳐버리겠죠. 잘 알고 있네.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? 민지는 네 동생이야! 당신이 내 엄마라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 민재와 난 남이에요!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라고요! 기준이 뭡니까?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이유가 뭡니까?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오늘 기자회견은 공식적인 회견이 아니라 백인기 씨의 개인적인 회견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죄송합니다. 이유가 뭡니까? 아, 잠깐만요. 어디까지 털어놓을 거야? 물어보는 건 뭐든지. 그래도 여운은 좀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럼 뭐해. 윤나영이 어차피 마지막 한꺼풀까지 다 벗겨낼 텐데. 어젯밤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? 그냥 민재 얘기? 준비됐네, 나가봐. 이번 일로 어차피 민재하고도 끝난 거 아니야. 네 과거를 알고도 민재가 널 계속 좋아하겠냐고.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지. 민재하고? 나한테 남은 건 민재뿐이잖아. 준비됐어. 자, 시작하시죠. 백인기 씨, 미안하지만 제일 궁금한 게 인터넷에 떠도는 섹스 비디오니까 그거부터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. 제가 맞아요. 인정하시는 겁니까? 네. 그건 언제 찍은 겁니까?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제가 고아원에서 자러 왔던 건 아시죠? 하지만 처음부터 고아원에 버려졌던 건 아니었어요.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 길러주신 분이 계세요. 갓난 아기 때 절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제 친엄마인 줄 알고 자랐어요. 그 사진 몇 장 있는데 보여드릴까요? 이땐 사내이 같았네요. 그 사진 좀 찍죠. 배인기 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. 이런 말은 우습지만 백인기 씨가 이번 수렁에서 벗어나 연기자로 재기하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저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. 그렇다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백인기를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. 저 그저 제가 지난 날을 살아온 일들을 모두 보여드리고 싶어요. 사장님, 죄송합니다. 아니, 아침부터 기자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바람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. 알았어. 계속 연락해.
사진은 나중에 찍죠. 인터뷰 끝나고 나서요. 그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어떻게든 살아남아 했으니까요. 물론 그게 변명이 되지 않다는 건 알아요. 다만 제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것뿐이었어요. 나한테 내일이라는 의미는 없었으니까요. 오늘 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었으니까요. 그래도 그 역경을 헤치고 여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? 진숙 언니가 구원을 먼저 떠나면서 저한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. 미용 공부를 해서 영화사에 일자리가 생기면 절 데리러 오겠다고. 그래서 영화계와 인연을 맺게 된 거군요. 제가 이쁘잖아요. 하지만 언니가 약속을 지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. 나도 데려가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니까 그저 절 떼어놓으려고 해본 소리라고 생각했어요. 내가 힘들어도 그때 널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. 진숙 씨하고는 고아원에서 제일 친했었나 보군요. 나한테 친언니나 다름없어요. 참, 백인기 씨를 고아원에서 데려다 길러준 그분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도 살아계십니까? 네, 살아계세요. 신분을 밝힐 수 있습니까?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? 그보단 엄마 얘기를 해야겠네요. 그분 덕분에 날 낳아준 엄마를 찾았으니까. 배인기 씨를 고아원에 버린 부모를 찾았다는 겁니까? 네. 왜 밝힐 수 없는 겁니까? 만나는 봤습니까? 배인기 씨 아버지는 아직 두 사람이 부부로 살고 있는 겁니까? 얼마 전에 엄마를 만나봤어요.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나오셨더라고요. 제가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고 애원을 해도 대답 없이 울기만 하셨어요. 더 이상 울어볼 수가 없었어요. 엄마를 만나면 왜 날 버렸냐고 따질 생각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. 오죽하면 제 자식을 고아원에 버렸겠어요.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봤죠. 몇 번이고 물어봐도 엄마는 고개를 내젓기만 했어요. 그럼 백인기 씨 엄마가 누군지 밝힐 수 없다는 겁니까?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차가 한 대 달려오더니 거기서 고등학생 또래 애들이 달려나왔어요. 전 얼른 몸을 숨겼고요. 엄마가 그 애들의 손을 잡고 돌아가면서 자꾸만 내 쪽을 뒤돌아봤어요. 차에서 나의 지긋한 분이 내리시더니 엄마를 가볍게 안아줬어요. 백인기 씨 아버지가 아니군요.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셨던 거겠죠. 그 후에 다시 만난 적이 없습니까? 다시 만나볼 생각은요? 어쨌든 엄마는 행복하게 사는데 나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면 뭐하겠어요. 정말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. 엄마가 나를 만나러 올 때까지 안 만날 거예요.
어머니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. 저 엄마 원망 안 해요. 절 고아원에 갖다 버리면서 엄마 마음 편했겠어요. 지금 저처럼 가슴 찢어졌겠죠. 그 마음 잘 알아요, 엄마. 엄마, 지금 저 행복해요. 엄마가 살아계신 것만 알아도 저 정말 행복해요.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잖아.